네, 중소돌의 기적으로 평가받으며 주목받았던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데뷔 7개월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속사와 용역업체, 멤버들까지 법적 싸움을 시작하며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여러 연예계 핫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피프티피프티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분쟁 양상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속에 돌입을 했는데 아이돌과 소속사 사이의 계약 문제로 법적 다툼이 일곤 했지만 이 신인 걸그룹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지난 5월에 한 멤버가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제 다른 멤버들도 이제 휴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쉬었는데 그 원인이 이제 과로, 그러니까 무리한 일정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이제 혹사를 당했다라는 네. 점을 이제 비쳤고 두 번째가 이제 정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제대로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해외 부분에서의 어떤 정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애초에는 대외적인 어떤 용역 업체와 소속사 간의 분쟁으로 네. 이렇게 비쳤었는데 지금 멤버들 자체가 가처분 소송을 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전속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무효 소송까지도 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네. 그 이후로 지금 과로랑 정산 문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피프티피프티가 데뷔한 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 정산 문제를 얘기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모든 게 지금 다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엄격하게 보면은 작년 11월 18일에 데뷔를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대형 기획사를 하더라도 네. 예전에는 한 2, 3년 정도는 열심히 활동해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피프티피프티는 심지어는 뭐 한 5, 6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7개월이 된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정산 부분에 있어서 해외 부분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 지금 반응이 온 지가 지금 한 2, 3개월 됐거든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정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업계 측의 이제 대체적인 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속사 측에서는 오히려 외부 세력이 멤버들에게 접근 을 해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인물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접수를 했는데 소속사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소속사하고 예. 그다음에 소속사가 대행업체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고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가 직접 피프티피프티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게 아니고요. 일종의 외부의 용역업체,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그런 회사 대표가 이 너무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좀 사심이 생겨서 다른 이 기업에 빼가려고 한다라는 의혹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불신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멤버들이 소송을 건 것도 그 외부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이제 유도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이 외부 용역업체는 우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걸 분리하거나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제 저작권에 관련돼서 이제 큐비드라고 하는 곡이 네. 결국 저작권 문제가 외부 용역업체의 대표가 작곡한 것으로 된 부분,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의혹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먼저 들어와서요. 이 내용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요계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요계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중소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기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인력이라든지 자본력 그리고 앞으로 했던 활동에 있어서 불투명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어떤 또 다른 기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유통 기획사나 이런 쪽과 이제 나름대로의 새로운 조건들을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추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팬들을 향한 변함없는 매너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데뷔 42년 차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톰 크루즈인데 이번에 11번째 내한을 한 거잖아요. 특별한 팬 서비스로 박수를 받고 있거든요. 공항에서 서비스도 있었고 보니까 잠실 그 마실 나와가지고 네. 이런 사진도 볼 수가 네.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는 이제 29일 날 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28일 날 목격담이 SNS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실 인근에 코리안 바베큐 그러니까 아마 삼겹살집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굉장히 맛있었다라고 언급을 했고 네. 또 한편으로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SNS상으로 보면은 이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사진 찍고 웃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톰 아저씨가 아니고 톰 형이라고 네. 이러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어떤 팬 서비스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과 뭐 눈 인사를 한다든지 또 공항에서도 장미 한 송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인사를 많이 보여줬고 손 하트는 기본적으로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근하기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팬이 많고요. 또 올 때마다 굉장히 진정어리게 팬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 팬심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또 다른 월드스타 마돈나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돼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현재 의식은 되찾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의식은 되찾았고요. 자택으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보도와 함께 좀 구토 증세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에 이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던 측면인데 원래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고 해서 네. 그 바이러스가 뭐냐라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분석이 되는 것은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고령입니다. 그래서 64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65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나이가 있어서 약한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른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보겠고요. 마지막 연예계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에 범죄도시 3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89만 명 어제 네. 동원을 해서 오늘은 이제 좀 더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10만 명 안쪽으로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토, 일 이렇게 하면은 최소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범죄도시 2 그리고 범죄도시 3가 쌍크리로 이제 1,000만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영화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범죄도시 3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극장을 좀 많이 찾게 되는 네. 계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도시 2도 그렇고 이번에 3도 1,000만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흥행 비결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원하게 네. 나쁜 녀석들을 혼내준다. 그리고 그 액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동석이라는 캐릭터, 의리 있는 따뜻한 그런 형사의 모습, 그리고 마동석만의 유머가 이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전 세대가 같이 볼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을 헤아린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영화들이 극장을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핫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